톡을 했어, 내가. 답이 없어? 어떻게 하는 거야? 끝이야! 어떻게 좀비톡 가라고. 그러고 다른 여자만 만나다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아, 비가 막 와. 추적추적. 오늘 약간, 그정 가가지고 막걸리에다가 한잔 하고 싶어. 왜 보내는 거야? 요새 장마철이잖아. 그럼 여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올 거 아니야. 알겠어? 이렇게 하고 만나서 또 유신호 배운 대로 또 흐흐 치면서 게임 딱 가는 거지. 얘들아. 카톡으로 뭘 이렇게 하시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뭐야. 브릿지 역할에 충실하셔야 돼. 연결감이라는 거는 여자가 주는 거야. 알겠어? 뭐 이렇게 두렵니? 뭐 이렇게 두려워해. 여자 하나 날린 게 뭐 두려워. 다음에 가가지고 복수해줄 거야! 그러면서 딸이랑 그럼 졸라하면 되지. 뭔 말 알겠어? 뭐 이렇게 달라? 아니잖아. 그걸 하니까. 아쉬워하지 말라니까. 게임은 뭐야 만남과 만남을 연결해준 브릿지이기 때문에 브릿지로 역할하면 충돌하다. 그래서 니네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폰 게임 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브릿지면은 충분한 건데 자꾸 이 뭐야 연결감을 채우기 위해서 당연히 연결감은 필요합니다. 근데 너희는 이 말이 끊기면은 연결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제. 뭔가 대화를 계속 하려고 그래. 그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말을 적게 해도 연결감을 그냥 내가 스스로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애시당초 여자를 뭐야 연락처를 적겠다거나 여자랑 그런 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해 아니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분명히 배운 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여자 HP가 조금만 올라가거나 이래버리면은 그냥 보로로 떨면서 내가 씨발 얘를 어디서 만나 이러면서 평소에 배운 거 다 까먹고 연결감 채우려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이상한 짓거리 해. 막 하지 말라는 것도 있잖아. 야 여자한테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다 해. 카톡 보면 씨발 장렬히 전사했어. 그거 살려달래. 이걸 어떻게 살려. 좆됐는데. 염치가 없는 거야. 살릴 수 있을 때 살리는 건데 안 되는 거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항상 기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애 있으면은 당이면은 뭐야? 반응도 없어서 크크 나오면서.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무언가 짓거리를 한다고. 그게 안 나와줘. 전혀. 그러니까 너의 톡을 가지고 대톡을 해주면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고. 아니 뭐가 안 나와. 그러니까 당이 안 바뀐 거야. 현트가 너무 안 바뀌어서 여자가 극도로 말을 아껴. 뭐 어떻게 이렇게 말 없는 여자들만 만났는지. 야 내가 세상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제일 수다스러운데 프레임까지 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형이 극한의 대톡을 자꾸 해주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게이지가 높아지는 거야. 막 이렇게 뭐라 슈퍼사이언처럼 그 뭐야 그 있잖아 죽지 못할 고통을 받으면 자꾸 점점 세지잖아. 내가 약간 그런 꼴이야. 그러니까 그 극초월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야 톡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봐봐. 너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한 게 뭐냐면 카톡을 할 때 이런 실수를 진짜 많이 해. 톡을 네가 하나 띡 보냈어 여자한테. 띵 이렇게 뭐 어쩌고 보냈겠지. 그럼 여자가 답이 안 온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방생할 각오를 하셔야지. 아씨 안 와? 안 오면은 내가 관심 없나 보다.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방생을 하든지 하셔야 돼. 이게 정론이야. 이게 답이야, 그냥. 근데, 여기서 뭐가 파고들어? 뭐가 파고들어?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여자의 어떤 이런 거에 달린 댓글들. 뭐 베타를 가르키는, 베타가 베타를 가르키는, 베타파리들이 베타를 가르키는, 그럼 뭐야, 연애 전문가들이 한 말이 기억나. 한 번 더 남자가 다가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다가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자, 봐봐. 근데 일단 봐봐. 여자애들이 뭐라고 거기 댓글 다냐면 이런 거야. 아니에요! 일단 아니에요, 달려.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떠나가요! 막 이렇게 달아. 여자애가. 그러니까 더욱더 자기를 경배하고 빨란 소리지. 여잔지 남자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버팔로일 수도 있고. 뭐 베타팔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간에. 여자 이렇게 해. 아니에요. 뭐 더 연락을 해. 뭐 해. 자기는 떠나간다. 그럼 봐봐. 여자한테 답이 안 오잖아. 그럼 이 여자애는 너를 잊고 있다는 소리야. 잊고 있던가? 굳이 연락을 내가 또 해야 될 가치를 못 느낀다는 소리거든. 그거야 그냥 딱. 그러니까 네가 연락하지 않으면 그냥 끊어두고 아무 상관없는 상태인 존재야 너는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마디로 지금. 오케이? 이미 연락처를 땄잖아. 게임에서 연락처를 땄잖아. 1차적으로 한번 평가를 지금 그니까 여자가 칼린을 뜬 거라고 너에 대해서. 연락이 안 되고 있잖아. 관심 없다는 소리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굿. 가치 높은 남자라면 어떡할 거야 네가. 다른 여자 또 많으니까 옵션 다른 애랑 하면 되지. 그리고 얘랑 만나. 나는 잊혀진다니까 이런 애들은. 왜냐면 다른 여자랑 연락 좀 많으니까 잊혀질 수밖에 없어 얘는. 기억도 안 나 그냥. 다른 애랑 만나서 다른 애랑 또 하고 있는데 막 그만 흐흐 쳐가지고 보고 떨게 만드는데 그 상황이 더 재밌는데 얘가 기억날 것 같아. 또 알잖아 니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면 이 비슷한 수준의 레벨에
왁구의 여자들 만나잖아. 그 얘 하나 떨어져놔도 아무 그게 아니거든. 어. 근데 푸시들은 뭐야? 귀한 거야. 귀한. 갑자기 요새 그거 생각나는데, 요새 그 부동산 그런 거 요새 졸래 유행할 그 뭐 하락론자 상승론자 존내 싸우잖아 요새. 그런 거 보니? 그런 거 나오잖아.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부동산 같은데 보면은 그 광고에 그런 거 나오잖아. 귀한 숲뷰, 뭐 귀한 무슨 뷰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뭐 귀한 24평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귀한 뭐 어 그런 거. 근데 가면 매물이 그거 하나뿐 아니 또 그런 건 존내 많단 말이야. 부동산 어디 그거 하나 또 있다나 있잖아. 어? 물론 이제 진짜 알짜들이 있지. 근데 그거는 보는 눈이 아니라 켜져야 되는 거고. 근데 아무튼 푸시가 뭐 그런 눈도 없을 뿐더러 푸시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그런 여자 하나 나타난 게 너무 음해. 씨발 좆됐다.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하리 이거거든. 그냥 보는 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자가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항상 뭐래. 내가 지금 얘기해 준 어떤 뭐야. 네가 그렇게 하는 거로써 스스로 네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걸 모른 채 또 한단 말이야. 뭐라 그래? 지현 씨, 많이 바쁘시죠? 아니면 좀 뭐야 나름대로 애교 쓰겠다고 이러기 있기 없기 막 이런 거 뭐 있잖아. 내 톡 씹으면 뭐 옛날에 한 거 있잖아. 어, 내 톡 씹으면 뭐 하는데 막 이런 멘트들 있잖아. 그러지 갖다 막 쓴다니까 여자한테.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야 보냈어 톡을. 답이 안 와.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이 지금 붙어 있어. 맞아 있어? 칭칭칭 가면서 이러고 다닌다니까? 이러고 그냥 다니는 거야. 이게 여자야. 알겠어? 진짜 이러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야, 여자는. 뭔 말인지 알겠어? 어디서든 진동이 막 지지지징 지지징 온단 말이야. 여자는 그러고 다닌다고 예민한 데다 둔다니까 일부러? 느끼려고? 야, 우리 그때 하플 갔어. 여자의 가운데다 핸드폰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어, 못 봤어? 하플에서. 봤지? 여자애 이러고 다니잖아. 이거 왜 그러겠어? 민감한데 빨리 알아채려고. 미지지 하면 오빠한테 카톡 왔는데 뭐 이거 본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네 톡을 씹었다는 거는 뭐야? 아이고 근데 그냥 넘겼다는 거야. 아 여자도 사람이고 지금 이게 순위가 있자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가 적으면 1순위 무조건 연락하지. 어? 여자도 물론 밀당을 해. 요새는 기본이에요 기본. 밀당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사실. 근데 그 많이 안 밀어요. 근데 지금 안 오고 있잖아 긴 시간. 네가 지금 왜 이렇게 안 오지라고 느끼면 물론 푸시는 조급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맨 첫 톡은 막 다음날 오기도 해. 근데 맨 첫 톡 이후에 톡들 있잖아. 걔네들이 막 안 온다? 그리고 이제 비일비재하게 막 뒤로 빌려고는 안 있고 계속 결국 네가 톡을 먼저 보내야지만 또다시 보내야지만 두 번 세 번 보내야지만 여자가 답장을 주는 그런 톡을 하고 있잖아. 그거 안 되는 거야. 좆되는 거야. 아 물론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야? 극한의 여자가 외로움을 느끼고 상태인데 남자들이 안 붙어있는 상태야 지금. 아씨발 그냥 나도 이런 그냥 얘나도 만나볼까? 뭐 쉬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라고. 이게 호구잡이 가는 거라고. 예비 퐁퐁보로 뽑는 거라고. 여기에는 매력 있는 상대 하나가 딱 나타나면은 그 바로 까이는 거야. 다행히도 여자가 좀 덜 매력적이라 그런 일이 별로 없으면 그냥 가겠지만 뭐 그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가 들으면 안 되는 말. 넘버원이야 뭐야? 퍼블릭 에너미 넘버원. 푸시들한테 퍼블릭 에너미 넘버원. 공공의 적 1호? 뭐야? 저는 저한테 다가오지 않는 남자는 별로인데 먼저 연락 안 하면 관심 없는 줄 알고 연락 끊어요. 이런 말을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좆되는 거야. 네가 먼저 하든가. 왜 그래? 막 왜 그러세요? 인터넷에서는 분명히요. 뭐 그런 거 안 한다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계속 자기가 톡을 한다니까. 뭐 지연이 바쁘구나.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고 막 관심을 더. 그러니까 이럴 때 궁핍하니까 이럴 때 어떤 사고가 정확히 돌아가냐면은 베타파리들이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딱 들어오는 거야. 어? 지현이는 나한테 특별한 여자니까. 특별한 여자니까. 이미 유상화시켰지. 내가 한 번 더 연락하는 건 당연해. 이렇게 만들어진 인연 많다고 들었어. 어? 그러니까 또 하는 거야. 지현이. 그러면서 뭐야? 정성을 드리래. 그러니까 쿠폰 같이 싸주는 거지. 뭔 말 알겠어? 이렇게 하면은 또 푸시들이 이제 무한의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러거든. 이렇게 보내면 여자가 이제 또 뭐 쿠폰 날라오니까 투자가 들어오잖아. 그럼 여자 입장에서 뭐를 주니까 부드럽게 얘기해줘. 아 오빠 미안 내가 연락 못 봤어.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랬어. 막 이러거든. 그럼 또 푸시는 어떻게? 어떻게? 이것 봐. 아 마영이 틀렸어. 막 이런다니까. 우리 지현이 바빠서 그랬는데. 어? 내가 어? 그럼 이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떠냐면 이런 다음에 이러면 하고 또 이제 또 일이 벌어져. 또 이제 언제 연락이 또 안 돼. 빨러짓을 또 계속해. 그러면 연락이 또 안 되거든.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 이미 앞에 느꼈는데 이 새끼 씨발 나중에 같이 별로 재미도 없는데 어 자기의 감정을 별로 건들지도 못하는데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또 딜레이 시켜. 뭐 딴 데 핑계 대
된 거 많지. 뭐, 나 오빠 하나 갑자기 부장님이 간담회 불러가지고, 인턴 직원인데. 이사님이 간담회 불렀대. 인턴 여직원인데, 대학교 인턴 여직원인데, 이사님이 간담회를 불렀대, 자기를. 싫어합니다. 연락도 안 돼. 막, 간담회 씨발 하루 종일해. 하루 24시간 해, 막.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되면 푸시는 이거, 아, 역시, 선생님 말 들고 이러지 말아야 됐었는데, 왜 그랬을까? 아이, 바보 같은 나의 모습. 이렇게 하고, 뭐야? 깨달은 다음에 뭐야?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냥 흐흐흐 치고, 흐흐흐 치면서, 새롭게, 뭐야? 마카 인생으로 다시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미 맛봤어. 뭐야? 이 단맛을. 내가 이렇게 해서 약간 뭐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여자애가 나한테 웃음에 이런 신호를 준다는 거야. 마치 뭐야? 파블로프의 맛을 본 거야. 그러니까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자한테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은 이제 지금 미디어에 존나 세뇌됐고 TV 틀면 다 실장님들밖에 없거든. 거기 다 맞춰가거든. 씨발 아니라고 하면서 거기 다 맞춰가. 여자가 자고 있는데 거기서 막 보다 들면서 이런 막 변태스러운 짓만 하고 있고. 야 여자 자고 있는데 거기서 이걸 해야겠어? 머리 쌈쌈 해야겠어? 그러고 있냐고. 야 집에 침대 옆에 너를 그렇게 세워준다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해보고 씨발 빨리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끝 해야지. 당연히 녹음기 키시고. 삽입한다? 이거 얘기 꼭 들어가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 책 사이에 그 책갈피 삽입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오늘 며칠, 몇 페이지까지 읽었지? 이거 삽입한다고.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아무튼 간에 그거야. 그거, 하여튼 빨리 쇼부를 보실 생각을 해야지. 그니까 니네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망설이고, 그니까 쇼부를 볼 행동을 안 돼. 그게 진짜 남자다운 행동이거든? 평소에 여성스럽게 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막 흐흐 친다면, 확 들어가는 게, 그게 남자거든? 이게 남성스러우면, 이게 남자거든? 근데 이걸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남자스러움이 막 이게 남자스러움이 아니라니까. 리드하고 이끄는 거라니까. 성적으로 텐션 태우고 성적으로도 끌고 이거 이거야. 근데 하나도 안 한다. 알겠어. 뭐 이렇게 두렵니? 뭐 이렇게 두려워해. 여자 하나 날린 게 뭐 두려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처음부터 느낌 있는 남자는 뭐 마카로 그냥 어떻게냐 흐흐 박아서 높은 가치의 남자는 거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차곡차곡 어서 배워 형의 마카 필수 3강. 마카벨리 더로직 폰더레블 뉴시로. 선생님 하지만 전 기초 하슬부터 떨어집니다. 에다이 마인드 트릭 배워가지고 거기 나온 거 루틴 졸라 많이 나거든. 그거 좀 흐르륵 받아들여서 앞에 배운 마카랑 같이 응용해서 하나하나 써보시면서 실력 늘리시는 겁니다.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실력을 직접적으로 키우고 싶은데 주변에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없어. 악부정 청담 상위 1% 하플에서 느낌 있는 여자들과 직접 흐흐흐흐 하면서 배울 수 있는 리본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알겠어? 마팸이란 아름다운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같이 달릴 수 있는 크루가 생깁니다.